배우 송혜교 씨가 차기작 영화 황진이에 나오는 배드신의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혜교의 한 측근은 영화 시나리오를 받지 않아 극중 배드신 수위를 모른다면서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위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황진이의 배드신은 송혜교가 데뷔 이래 처음으로 도전하는 촬영으로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에서도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할지 시나리오 작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